그런 의미에서 전 운이 참 좋았습니다. 바로 이 100% 말기름 마유크림. 아이들 젖 물릴 때 처음 알았고요. 겨울에 아이들 건조 피부에 쓰곤 했는데요. 찾아보니 예로부터 일본에선 화상 상처에 써왔다고 하더라고요. 지금 3살의 빨간 부분에 자외선 차단제와 마유로 관리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보습 오일을 듬뿍 발라줬어요. 전 오일이라 자외선 차단제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말기름을 발랐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마유 크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마유는 피부 보호 화장류로 세계 최초 정식 허가를 받은 제품이고요. 불순물을 제거하고 다른 화학 성분이 첨가되지 않은 순수 100% 말기름을 말합니다. 예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향균 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전쟁 시 상처 치료와 화상 회복에 약으로 쓰였다고 하네요. 구하기는 비교적 쉬워요. 일본의 드럭스토어에 팔고요. 가격도 70g에 15,000원 정도 착합니다. 저는 두 제품 다 써봤는데요. 손바유가 마유의 특유한 냄새가 안 나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 낳고 모유 수유할 때 병원에서 젖에 바르라고 해서 알게 된 제품이고요. 그러니 입에 들어가도 무해한 건 물론이고 그의 딸은 코 안 점막, 눈 주변, 입술 등 화려한 부위가 굉장히 넓답니다. 그래서 몇 가지 마유 효능을 소개하면 첫 번째, 강력한 침투력. 인간의 피부에 가까운 성질이라 침투력이 좋고 피부 보호막 역할까지 하고요. 이렇게 보기엔 찐덕찐덕할 것 같은데 실제로 바르면 매끈하게 발려진답니다. 마유 효능 두 번째는 향균 작용과 살균 작용. 그래서 피부 트러블을 막아줍니다. 또 특히나 화상 상처에 균이 못 들어가게 하는 보호막 역할은 물론이고 혹시라도 들어간 균은 마유가 잡아 염증을 일으키지 않게 살균 효과까지 있습니다. 그래서 마유 효능 세 번째, 염증 억제와 열 제거. 염증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이고요. 열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햇볕에 탄 피부의 진정 효과도 있습니다. 네 번째, 마유의 효능, 보온, 혈액순환 촉진. 보습은 물론이고 보온 효과도 기대돼서 마사지에 사용하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굉장히 효과적이라네요. 마유에도 리놀레산이 들어있어서 눈 밑에 바르면 다크서클에도 효과가 있다네요. 그럼 사용법을 소개하겠습니다. 첫 번째, 기초 화장 대신으로 세안 후 물기 닦지 말고 팥만큼 얼굴 전체에 발라 수분과 함께 5, 6분 흡수시킨 후 메이크업을 하시면 광 노화 방지 효과가 있다네요. 그 밖에도 클렌징 오일 대신, 미용팩 대신으로도 사용 가능하고요. 입술, 속눈썹, 손톱 등 관리에도 사용해보세요. 두 번째로 향균 작용이 있어 머리에 간지러움, 비듬, 냄새 등의 효과가 있거든요. 두피 마사지나 헤어팩으로도 사용해보세요. 마유크림은 건조한 부위나 화상 부위에는 듬뿍 사용하시고 그 밖에도 가죽제품 손질에도 사용 가능합니다. 이렇듯 활용 범위도 넓고요. 가격 대비 가성비도 좋고 1년 내내 가족들이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일소TV였습니다.